있어 손잡아주세요. 나는 그대 남자예요. 하나도 아낌없이 하나도 아낌없이 모두 모두 줄게요. 눈물이다 눈물을 놓치지 말아요. 아픔을 놓치지 말아요. 이제는 그대만이 나에게 전부예요.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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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꽃불도 나의 가슴에 hey, 상처를 주지 마세요. 제가 남자끼리 해놨어요. 사랑합니다. 네, 아주 여유있게 노래를 잘하십니다. 자, 제가 마이크가 있으니까 좀 잘 못해요. 자, 시작. 오른손부터 시작. 얼씨구, 얼씨구. 크게 돌려, 크게 돌려. 시작. 얼씨구, 얼씨구. 짝, 짝. 절씨구, 절씨구. 짝, 짝. 얼씨구, 절씨구. 짝, 짝. 아직 이것 갖고 안 풀리지, 그죠? 자, 한 번 더. 시작. 얼씨구, 얼씨구. 짝, 짝. 절씨구, 절씨구. 짝, 짝. 얼씨구, 절씨구. 짝, 짝. 시원해요? 하, 이렇게 해가지고 또 안 풀려. 아직 이거 한번 가자. 이거를 많이 하면 여자들이 가슴이 커진다 그래. 내가 아침마다 이걸 하다 보니까 가슴이 커졌어요. 네. 우리 아빠들은 갑바가 이게 단단해집니다. 남자들도 이렇게 다 벗으면은
가슴이 딱 가빠가 있어야지 여자들이 좋아해요. 네. 그래가지고 운동하신 분은 80에 돼도 가빠가 있어갖고 멋있더라고요. 네. 알통도 이렇게 좀 생기고. 자, 가슴 커지는 운동 한번 할까요? 네.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넷, 둘, 셋, 넷. 다섯, 둘, 셋, 넷. 지금 오신 분 모르시죠? 모르시죠? 아, 자. 그러면 지게 박수부터 이제. 이거는 워밍 운동. 노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움츠리고 노래를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운동을 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 오면 한번 했을 거예요. 지게 박수라고. 자, 지게가 어떻게 끓어요? 지글지글 보글보글. 된장찌개 많이 끓여봤죠? 뚝배기에다가 지게를 끓이면 지글지글 부글부글 해가지고 그냥 너무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가스 불이 꺼져. 자 찌개 박수 시작하면 손을 이렇게 딱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박수 준비. 아우, 야, 멋쟁이 언니 누구야? 한 번 더 질러봐. 아, 자, 준비. 자, 박수 준비. 그렇지, 야 들어가. 자, 박수 준비. 야. 자, 지글지글 부글 들어갑니다. 자, 제가 그냥 오른손만 갖고 할게요. 자, 지글지글 짝짝 보글보글 짝짝 지글짝 보글짝 지글보글 짝짝 이거예요. 입력됐어요? 자, 가겠습니다. 오늘도 뒤에서 촬영하시네. 여기 사람 꽉 차거든 하세요. 자 준비. 야, 혼자 있다. 녹색 언니 화이팅. 자, 준비. 약해. 준비하면 야 해야 됩니다. 박수 준비! 야! 찌개 박수 시작! 지글지글 입으로 해야 돼. 입으로 시작! 지글지글 짝짝 보글보글 짝짝 지글짝 보글짝 지글보글 짝짝 종방에 지글지글 짝짝 보글보글 짝짝 지글짝 보글짝 지글보글 짝짝 지글지글 짝짝 보글보글 짝짝 지글짝 보글짝 지글보글 짝짝. 어려워요? 여기 오빠 혼자. 너 지금 오빠 혼자. 자, 박수 시작. 야 해야지. 자, 박수 시작. 자, 시작. 지글지글. 아, 도와주지 마세요. 혼자 한번 시켜보게. 시작. 지글지글. 이거 손이 안 올라가. 여기 지글은 여기고 보글은 여기에요. 손이 올라가야 돼. 제가 마이크를 잡고 있으니까 지금 두 손 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돼. 시작. 자, 시작. 지글지글. 자, 시작. 입으로 시작. 지글지글. 더 크게 시작. 다시 시작. 야! 지글지글 짝짝 보글보글 짝짝 지글짝 보글짝 지글보글 짝짝 지글지글 짝짝 보글보글 짝짝 지글짝 보글짝 지글보글 짝짝. 어려워요? 조금 풀렸어요? 아직 안 풀렸죠? 그러면은 남행열차 우리 이렇게 하면서 남행열차 어떻게 열차가 어떻게 가요? 열차가 이렇게 가죠? 비 내리는 호남선 남행열차에 흔들리는 차장 너머 차장을 이렇게 네모나게 그려도 돼요? 흔들리는 차장 너머로 빗물이 흐르고 내 눈물도 흐르고 잃어버린 첫사랑도 흐르네 깜빡깜빡 깜빡깜빡이는 희미한 기억 속에 그때 만난 그 남자 말이 없던 그 사람 자꾸만 멀어지는데 만날 순 없어도 잊지는 말아요 두 손으로 당신을 사랑했어요 이겁니다.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행열차. 자, 남행열차가 출발을 합니다. 어저께는 내가 보조를 내가 두 명을 데리고 저기 우리 구로하고 고척동에 갔는데 오늘 이제 멀어가지고 제가 못 데리고 왔어요. 미안합니다.
자, 남의 면차를 가겠습니다. 신나게 갈까요? 조금 천천히 갈까요? 자, 갑시다. 여기 누가 마이크 하나 잡을까요? 누가 하나 마이크 하나 잡았어? 누가 잡았어? 마이크 하나 잡고. 좀 더 크게. 비 내리는 호남선 비가 내려. 남행 열차 열차 흔들리는 차창 너머로 빗물이 흐르고 빗물이 흐르고 매는물도 흐르고 잃어버린 첫사랑도 흐르네. 깜빡깜빡 기억 속에 그때 만난 그 남자 그때 만난 그 남자 말이 없던 그 남자 자꾸만 멀어지는데 만날수록 서도 잊지 말아요 당신을 사랑했어요. 저는 한 손이라도 여러분은 두 손이 올라가야 돼요.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헤이! 비 내리는 내려와요. 자, 두 손 더 올리고. 빗물이 흐르고. 깜빡깜빡 잊은 흐릿한 기억 속에 그때 만난 그 사람 말이 없던 그 사람 자꾸만 멀어지는데 손을 모아서 만났을었어도 잊지는 말아요 악수 좀 해. 오빠! 그 남자들끼리 뚝뚝 떨어져 이제 좀 붙어 있어. 남자끼리 붙어 있으면 재미가 없나 봐. 그렇다가 여자 옆에 가기도 그냥 좀 창피하고. 어찌게 저쪽에 가는 데 있잖아. 남자 오빠가 여자 옆에 가니까 여자 언니가 절로 가라고 성질을 내고 막 밀어붙이더라고. 근데 오빠는 자꾸 여자 옆으로 가더라고. 여자가 좋아요? 오빠 여자가 좋아요? 이제 여자가 소용없을때도 됐잖아. 고장났을게. 웃으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몸이 살짝 풀리고 콧등이 땀이 조금 나는가요? 콧등이 땀이 나야 돼. 이 개도 살때 코에 기름이 없는 개를 사면 안 돼요. 그거는 영양실조 걸린 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코에 땀이 나야 돼요. 밥 먹을 때. 자, 그럼 우리 워밍업도 했으니까 이제 좋아하는 거를 슬슬 시작해볼까요? 네. 자, 우리 이제 여기 다 모이신 건가 좀 더우신 것 같아요? 네, 더운 이제 오시는 뭐 늦게 오신 건 할 수 없고. 자, 우리끼리 오늘 재밌게 놀아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슬슬 나올게요. 박수를 좀 받으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유, 드디어 나오는 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가수 이니정 인사 올립니다. 제가 오른손을 들면 박수를 치시고 왼손을 들면 환호성을 질러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가수 윤희정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그 진짜
그러잖아요. 도깨 10마리, 100마리 필요 없다고. 진돗개 한두 마리면 된다고. 여기 인원이 조금 구로 크기에 인원이 한 5분의 1도 안 되지만 진짜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거기는 그냥 자리가 빡빡 찼는데 소리가 이것만 못했습니다. 네. 자, 우리 이쪽에 공기가 좋으니까 아무래도 건강 상태가 더 좋을 것 같아. 그죠? 그 서울 가봐. 그냥 공기가 너무 안 좋아. 매연 때문에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코밑이 시큼해져. 여기 얼마나 여러분들이 와고 여기 우리 주민센터에 의료실에 오시는 분들 얼굴이 진짜 건강해 보이고. 그렇지만 오늘 제가 왔으니까 여러분들 네 10년 더 적게 해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아이고 저쪽에는 또 욕심이 많았고 한 30년 적게 해드리겠 그렇게 해달라 그러던데 어떻게 10년만 해줘요? 언니는 젊으니까 10년도 괜찮지? 여지가 오빠는 한 30년 젊어지고 싶네. 맞죠? 30만 젊어지면 못할 게 없죠? 다 해보고 싶죠? 자, 그러면은, 30년 보다 우리 천년을 빌려준다면 그거 한 곡 더 하고 여러분 신청곡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예, 감사합니다. 여기 좀 뭐라고, 아, 이게 겉옷 사이즈가 뭐네. 아까는 나산에 오라버니가 하고, 이거는 처사장 오라버니가 항상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동부 오라버니가 감사합니다. 한번 빼세요. 자, 저쪽 오라버니 같은 걸 사오셨어요? 이야, 대단하시다. 그, 여자는, 오빠, 내가 하나만 알려줄게. 여자는 영어로 M이죠, M. 3M에 약해요. 무드, 매너,